일단 저도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방역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서 백신 맞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지금 접종 후 3분, 4분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네, 충분히 더 관찰하고 이제 잘 지켜보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접종하신 분들께서도 접종 후에는 반드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관찰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우리가 경증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몸살 기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타이레놀 정도를 드시면서 잘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안전보건팀에 연락을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꼭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